나중에 시간이 많이 있으면 제가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가르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셨는데 너무너무 깜깜하니까 하늘에는 이렇게 태양도 만드시고 또 여기 달도 만드시고 그리고 수많은 별들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그리고 땅에는 생명을 만드셨어요. 생명. 그래서 생명들이 막 자라기 시작했어요. 무슨 나무니 막 생겼어요. 그러더니 그 위에 봉우리가 탁 커지고 이게 뭐지? 님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꽃이 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식물을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어. 식물과 식물 사이에 꽃가루를 날라주는 곤충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이 벌레가 징그러워 보이지만 비타민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벌레를 많이 잘 먹어. 곰백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어. 요새는 곰백이가 그렇게 좋대. 목사님도 그렇죠. 이런 이제 벌레들이 아주 이런 게 엄청 많이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날아다녔어요. 꽃가루를 막 옮겨주는 거야. 하지만 이런 벌레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은 몰랐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렇지 그렇지 제도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 제도를 만들어요. 하지만 이 새들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는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깡충깡충 뛰어다니는 동물들. 그래서 하나님이 개도 만드시고 토끼도 만드시고 동물들을 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죠. 귀엽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이거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인간하고 짐승하고 비슷한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짐승하고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예를 들자면 원숭이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걔가 회개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또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없어. 하나님을 몰라. 이게 완전히 이게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코에다가 속을 불어넣대.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딱 들어간 거야.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참 좋다. 하나님하고 대화가 되는 거야.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무를 하나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안 따먹으면 돼. 이것만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이건 안 따먹기로.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따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거는 따먹으면 안 돼. 근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면 용기가 막 생겨. 그래가지고 막 그 따먹지 말아야 될 걸 막 따먹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은 예배드려야 돼. 근데 주일날을 막 놀러 가는 거야. 그게 주일 따먹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십일조를 따먹는 사람이 있어요. 십일조는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걸로다가 적금을 두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따먹지 말아야 될 것은 따먹지 말아야 돼. 예? 그렇죠? 네.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헌금을 딱 주면요. 교회 갔다 헌금해? 네. 오다가 아이스크림 다 먹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그 먹지 말아야 될 거 따먹은 거야. 그래, 하나님이 이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아유, 문제가 생겼어요. 오, 문제가 흥건하다. 나와서 봐요. 저 손가락으로 이거 꼭 잡아. 꼭 손님도 꼭 잡아. 꼭. 놓치면 안 돼. 여행을 회복하고 있어. 2장에 보니까 뱀 한 마리가 나왔어요. 뱀 들어가게 되죠. 아, 이 뱀은 뭘 말하느냐 하면 이제 영적인 거예요. 막 사탄을 말하는 거야. 사탄. 마귀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우리는 이 마귀의 말을 들으면 돼야 안 돼. 마귀는 거짓말 말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듯해. 진짜 같아. 근데 거짓말이야. 그게 마귀의 말의 특징이야. 우리 어린이들도 예,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많이 그럴듯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거짓말이야. 예, 그런 사람이 많아요 요새. 응?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도 말 들어보면 그럴듯한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요새 무역 분쟁이 막 생겨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막 감정이 안 좋잖아. 예? 근데 그 사람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과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어. 왜? 누가 가르쳐줬어? 그 할아버지 노인네들이 아, 우리 옛날에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가르쳐줬어. 한국에 가서도 너무너무 좋은 일만 했어. 동남아시아 가서도 전쟁하면서도 사람 안 죽였어. 그러면서 거짓말을 해. 사람 안 죽이고 전쟁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무진장 죽였어. 몇만 명을 죽였느냐 하면 일본 사람이 죽인 사람만 2천만 명. 나빴죠? 근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는 얘들아 우리가 외국에 가서 사람 많이 죽였어 그렇게 가르치고 한마디도 안 해. 나쁜 짓 한 건 한마디도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얌전하고 친절한데 머릿속에 들은 게 없어.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쌍해 안 불쌍해. 그게 바로 이게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마귀한테 자꾸 속아가지고 그래. 그런 이놈은 거짓말을 잘해. 그 마귀한테 속지 마. 우리 어린이들도 마귀한테 속지 마. 응? 인터넷을 자꾸 들고 이상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속게 돼. 그러니까 이상한 거 보지 마.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 가운데는 정의 여자가 있었어. 여자. 근데 여자한테 마귀가 다가갔어요. 응? 하와이야! 몇 구이야? 나, 이 나무 열매를 왜 안 따먹어? 안 돼. 따먹으면 죽어. 따먹으면 오향매. 아니야, 따먹어. 죽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말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나 그럼 그 마귀하고 자꾸 대화하면 속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이상하다 하면은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집에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나 뭐 하나님 어머니를 알고 계시나요? 그 이따 사람이 와서 자꾸 말 걸라고 그러면 말하면 안 돼. 자꾸만 듣다 보면 속아. 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엄청 많아요 요새. 속으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이 하와가 그만 이 배먹고 얘기를 오래 하다 보니까 속아가지고 먹어도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 까먹었어. 아니 맛있어. 그리고 죽으려면 지만 죽지 또 남자한테도 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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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먹어봐. 응? 응? 야 하나 어디 갔죠? 먹었죠 내가 먹었죠. 누구만 죽어. 응?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어봐. 응? 먹어볼까? 그래가지고 또 아담이도 또 하나 따먹었어. 아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을 어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고 이 마귀의 영, 이 약한 영이 들어온 거야. 이렇게 마귀의 영이 이렇게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마귀의 영이 많이 들락날락해요. 들락날락해요. 근데 이거를 빨리 깨달아야 돼. 쫓아버려야 돼. 나쁜 마귀가 들어오면 그날저녁으로 쫓아버려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교회 나와서 기도도 하고. 엄마 아빠한테 막 바락바락 대든 어린이 손 들어봐요. 우리 마귀가 많이 들어와.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 손들어봐. 이것도 마귀 많이 들어오면 동생이 막 미워 죽겠어요. 언니가 미워 죽겠어요. 그런 사람 손들어봐. 아, 이건 마귀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 쫓아버려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버려야 돼. 이 마귀들을 쫓아버려야 되는데 아 우리 힘으로는 쫓아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아 그다음부터는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칼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했어요.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칼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활을 만들었어요. 활. 이야 나는 활을 만들어서 예 저놈을 복수할 거야. 그러더니 또 그냥 가가지고 활을 만들어가지고 아우 활을 막 쏘는 거야. 야, 또 김정은이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은 또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완전 성공. 그 맨날 미사일만 쏠 것 같았어요. 할 일 없어. 그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마귀가 들어가니까 나라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들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국민들이 다 굶어 죽는데. 응? 많이 붙어있어.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이 무식해서 저러니까 내가 구세주를 보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때까지만 해도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가르쳤어.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천국 간다. 복음을 믿어라. 죄는 어떡하고요? 회개하면 돼. 내 앞에 회개해.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어.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야.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 피가 우리를 살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셨어.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부활. 따라서 하세요.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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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도 죽어서 아직까지 못 살아났어. 2700년 동안 아직도 못 살아났어. 마호메트도 죽었는데 1400년 동안 아직도 못 살아났어. 근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거야. 그리스도로 믿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어떻게 전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건데.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해. 예수를 믿게 해. 그래가지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줘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 교회가 생겨줘라. 근데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쁜 마귀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쫓아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한테 기도만 하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면 안 돼. 근데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응? 근데도 내가 일본을 25번 갔다 왔는데 일본을 30번 되나 모르겠네. 아직도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이렇게 불단을 모셔놓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해마다 이러면서 거기다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불단에는 뭐가 있느냐? 불단에는 자기들의 조상님들의 혼이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내가 학교 갔다 와서도 야! 박수 찍어서 이렇게. 근데 이번에 목사님이 일본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우리 조상 숭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조상한테 제사 드리고 그러는 게 너무 안 좋은 거고 위험하다는 것을 제 경험을 가지고 가르쳐 줬더니 어떤 할머니가 난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응?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온 지 오래됐대. 근데 오래됐는데 아직도 집에 그거를 치우질 않고 있다는 거야. 그 우상한테 날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무서운 줄 알겠다고 그러니까 빨리 가서 그 없애버리시라고. 응? 아직도 귀신한테 제사 드리면서도 교회를 나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러세요. 저기 영감님 계셔요? 그러니까 계시대. 영감님이 계시는데 그 영감님이 일주일은 아주머니하고 같이 살고 일주일은 나눠서 딴 여자들하고 같이 살고 들어오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 그럼 화가 나지요. 하나님도 믿고 귀신도 믿고 그러면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그랬더니 와카리마시다. 알았습니다. 당장 가서 없애버리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야 돼. 알았어요? 네. 하나님만 믿어야 돼. 네. 그래야 돼. 응? 너희들도 보이프렌드가 여러 명 있으면 좋아 나빠. 여러분, 보이프렌드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응? 자기 말고 딴 남자하고도 자꾸 채팅하고 자꾸 만나고 기분 나쁘지.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거 안 좋은 거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돼. 아멘. 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인형 그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이따가 이제 끝나고서 와서 하나씩 가지고 가시고요. 우리 제일 어린애부터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이거를 약간 앞으로 끌어오겠습니다. 자, 이제 불을 꺼주세요. 눈물이 나오네.
가진 것이 없어. 집도 없어. 아, 오늘도 뭐 좀 먹어야 되는데 어찌 여기 부잣집은 날마다 잔치를 벌이니까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을 거야. 아, 부자 아저씨를 불러보자. 아저씨! 아저씨! 부자 아저씨! 누구야? 나사로예요. 어? 야! 너희 뭐하러 왔어? 밥 달라고? 정답입니다. 야! 너한테 줄 밥이 어딨어? 너한테 줄 밥은 없어? 저 부르지 말고 조금만 부탁해요. 밥은 없어? 라면이라도 주세요. 라면이 어딨어? 돈이라도요. 카드도 환영이에요. 야 이놈아! 너한테 내가 왜 카드를 줘? 제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어? 부탁해요. 좀 도와주세요. 네? 야 이놈아! 너한테 줄 돈은 없어! 빨리 꺼져! 아니 그러지 말고 좀 도와주세요. 이 녀석이 매를 좀 맞아야 되겠구만. 그지같이 살지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나에겐 소망이 있어요. 뭔 소망? 저는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면은요 거기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아저씨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야 너 만나 그런 거 안 믿어. 죽으면 끝이야. 누가 그래요? 내가 왜? 이놈이 빨리 아까 그만 때리세요. 아이가 아이가 나중에 뭐 그 다음에 지옥 간 다음에 후회하지 마세요. 믿으셔야 돼요. 시각! 못되는 것 같으니 무슨 천국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사람이 죽으면 걸로 끝나는 거지.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뭐가 안 그래? 사람이 죽으면 걸로 끝나는 거야. 전국은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에이, 티티. 이 부자는 이렇게 아주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는커녕 업신여기고 날마다 괴롭히는 그런 악한 자였어요. 그러다가 그만 이 거지는 너무너무 배고 고파서 죽게 되었어요. 배고파. 배고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누구세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내려온 천사니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꾸나. 예? 천국이요?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가족도 없어요. 나 같은 거지가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네? 너 이런 노래 들어봤니? 무슨 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맞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지. 그러면 뭘로 가지?
하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와, 맞아. 믿음으로 가는 거지. 너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천국에 가게 된다. 고마워요, 천사님. 자, 너를 따라오너라. 예.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나사로는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부자는 하루에 식사를 7끼, 9끼씩 하면서 먹다가 그만 힘든 경색에 걸렸어요. 게다가 뇌졸중에 간경화증에 그만 전립선 암까지 생겼어요. 온몸에 송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결국은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요. 내가 죽다니! 이 많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죽다니! 억울해! 억울해! 여러분, 날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전재산을 다 드리겠어요. 3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나사로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아, 천국이 너무 아름답다. 와, wonderful, very, very beautiful. Unbelievable. 와, real, real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아. 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누군 내 머리를 탁 그린 것 같은데 이상하다. 누구지? 아저씨 누구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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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치려고 그랬다가 내가 당했네. 아이고.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야. 네, 아브라함? 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 안녕하세요. 그래 그래, 이 전국에 들어오니 기분이 어떠냐? 어, 너무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천국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너무 너무너무 원더풀해요. 원더풀.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요? 근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해? 천국엔 왜 이마트나 홈플러스가 없어요? 어? 아니 그게 왜 필요해? 그러면 컵라면 사 먹을 때는 이마트 가서 사는 게 싼데. 아이고, 컵라면을 왜 천국에서 먹냐? 그러면 천국에서 뭐 먹어요? 아, 저기 봐요. 저기, 저기 주렁주렁 열린 게 주변에 무슨 나무 열매인 줄 알아? 무슨 나무? 와, 엄청나다. 저게 바로 생명과야. 예? 생명과? 와, 저거 막 따먹어도 돼요? 그럼, 저거는 무료야, 무료, 무료. 누구나 다 따먹을 수 있는 공짜야, 공짜. 와, 와, 저거 먹으면 배불러요? 그럼, 저거 먹으면 영원히 배고프지가 않아.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야, 생명과. 와, 근데 저기 강물에 사람들이 막 수영을 하고 있네요? 저거는 생명수강이야. 이 전국은 겨울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수영을 해도 돼요. 한 시간에 얼마예요? 아이고 무슨 전국에서는 돈을 안 받아요. 다 공짜예요. 에이 길었다. 아, 뭐가 길어? 저기서 수영하던 애들이요. 막 저기 물을 막 마시네요. 아우 더러워. 아니 더럽게 왜 더러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수영한다고 오줌을 싼다고 그래요. 저걸 마시면 어떡해요. 위험해요. 왜 그러세요? 전국에는 더러운 곳이 없어요. 똥 오줌을 안 싸요. 네? 전국 사람들은 화장실도 안 가요? 그럼. 어? 놀라워. 정말 똥 오줌을 안 싸요? 그럼. 와, 놀랐다. 아, 그래서 저렇게 강물을 막 마시는 거로구나. 그럼. 와, 근데 천국에 왜 병원이 없어요? 아니, 왜? 아프면 주사 맞아야 되는데. 어린이 여러분, 주사 맞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약 먹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천국에서는 약방도 없고 병원도 없어요. 왜요? 아프지가 않아요. 병들지가 않아요. 늙지도 않아요. 와, 그럼 여기서 내가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그래, 몇 년 동안 살 것 같니? 100년이요. 에게게. 또 100년. 1000년이요. 에게게. 또 천. 100만년이요. 에게게. 또 100만년. 그러면 도대체 몇 년 동안 살 수 있어요? 잘 봐. 여기서는 아프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야. 그 배고프지도 않고 영원히 아프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시작. 야. 아유 숨차.
그때 이상해요? 또 뭐가 이상해? 내가 죽는 날 부자 아저씨도 죽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하남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부자 아저씨는 왜 여기 못 왔어요? 그 사람 여기 못 와. 그럼 어디 갔어요? 끔찍한 곳에 갔어. 어딘데요? 아니 몰라도 돼. 같이 죽어요. 지옥 갔어. 응? 어? 지옥? 지옥에 한 번만 보여줘요. 아니 그 끔찍한 데를 뭐하러 구경해? 자, 우리 전국 서울랜드를 구경하러 가자. 서울랜드뿐 아니고 에버랜드도 있어요. 이 전국은 너무 좋은 데가 많아요. 자, 그런 게 한 5천만 개 이상 돼요. 자, 처음부터 우리 하나씩 둘씩 구경하러 가자. 지옥 구경 지금. 그 이상한 녀석이 왔네. 정 그렇게 구경하고 싶어. 예. 그렇다면 내가 딱 5분 동안만 보여줄 테니 다시는 지옥 구경 시켜달라는 말 해서는 안 돼. 알았어요. 보여주세요. 좋아. 그럼 날 따라와라. 이리 와요. 우리 나사로와 우리 아브라함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부자가 고통당하고 있는 지옥을 구경하러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구경은 해도 되지만 절대 가면 안 되는 거 알죠? 네. 절대로 가지 마세요. 그 지옥이 어떤 곳이냐?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도사님들이 오늘도 천국을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단다.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결코 듣지 않을 것이다. 안 돼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제발 부탁해요! 자,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이제 알았지? 네, 알았어요. 정말 무서워요. 무서워. 이제 우리 천국 구경 가는 것이 어떻겠니? 네, 나 전국 에버랜드 먼저 구경하고 싶어요. 가요. 나도! 가고 싶어! 목이 말라! 아, 나 좀 살려줘요! 네, 이렇게 이 불쌍한 이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잘 믿고 모든 죄를 용서받아 다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